봉준아 뭘또 새삼스럽게 아쉬운 척, 빡친 척 하는 거냐? 어차피 모시기는 거 너도 알고 있었잖아, 이 새끼야. 아쉬운 척 그만하고 밥이나 먹자. 봉준아 웃자, 괜찮아. 네가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 없어, 괜찮아. 자, 이제 메소드 연기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봉준아 오늘 방송 다시 보기 보면서 경민이한테 한 말 네가 그대로 지키면 된다. 와, 이게 뭐에 터진 거야? 와, 이게 왜 한 방에 터진 거지? 아, 이것도 쌌구나. 아, 지금도 유리한데? 할만한데? 아무리 이제 지어가지고 괜찮은데? 와, 벌초가 잘 맞고 잘했는데. 이거 혹시 녹방인가요? 아. 이제 감성팔이 합니다. 연기니깐 별풍 쏘지 마세요. 예능 스타리그 해설은 그럭저럭 하던데 지금. 와, 여기 씨발 질럴 리콜 다 씨발 한 부대만 했는데 미친 새끼네 진짜. 와, 진짜 도라이 같은 새끼가 진짜. 니가 한 거야, 니가 누구한테 뭐라 할 건데. 아, 이것도 씨발 잘 싸웠으면 좀 괜찮았는데, 병신새끼 소리 안 들리네. 이 새끼는 어떻게 져야 할까? 연구하는 놈 같다, 지는데 창의적이야, 패스트 지지 빌. 어디 12시 이게... 넘었다, 밥이나 처먹어. 와, 이거 한 방에 먹나. 게임이지, 와. 아, 씨발, 게임 아니, 씨발, 씨, 스타지. 스타지. 스타다다고, 개새끼야! 리플 보면서 지는 이유를 찾지 마. 마우스 클릭 한 번 한 번이 다 지는 이유니까. 아, 스타 안 해, 씨. 안 돼, 씨발. 안 해가 아니라, 안 돼! 해도 안 돼! 씨발, 진짜. 우린 이미 알고 있었는데 넌 10년이 지나서 알아버리네.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난 안 돼. 난 안 돼. 해설이나 해야 돼. 안 돼. 나는 난 해도 안 돼.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나는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난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10년 동안 스타를 했는데, 이 실력이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이제 놔줘야 돼, 이제. 이건 진짜 놔줘야 돼, 이제 놔줘야 돼, 이제. 오늘로써 무클레는 옵저버. 제가 스타한 지 지금 15년째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스타한 지 15년째인데, 이건 안 돼요. 15년째인데, 이러면, 이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건 바보인 거예요. 이거 바보를 넘어선 거예요. 이건 멍청한 거예요. 그래, 10년 지나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그냥 건강하게만 잘하라, 제발. 아, 진짜. 알고 있으니까 밥이나 처먹어. 그래, 넌 아무리 스타 해도 안 될 놈이니까 스타 지우자.
근데 왜 진 거죠, 방금? 방금 왜 진 거죠? 아, 이거 하나면, 아니, 사람이. 스타도 낮으고, 민서도 낮아라, 넌 안 돼. 왜 진 건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왜 진 거죠?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웃기려고 하는 말 아니고요. 저 요즘에 스타 연습하거든요, 방송 끄고. 방송 끄고 무조건 하루에 10게임씩 하거든요? 아니, 시부레야 안 되는 거 10년 만에 깨우쳤다면서, 노만이냐, 이거. 전투를 너무 못해. 얘는 방풀 안 하면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네. 영호한테 리플로 방금 봐 왜 진 건지 좀 물어볼게요. 잠시만요. 지나가던 강아지 뽑기도 왜 졌는지 알고 갈 듯. 잘하셨어요 형. 전 스타 DJ잖아요. 잘하셨어요. 아니 영호야 좀 그만 좀 비꼬 진짜. 형이 전에 저버렸잖아. 왜 형 말을 안 듣니? 윤중이 말대로 방풀 효과 좀 내게 옵저버를 많이 뽑아 봉준아. 플래시 채널에 있어요. 아니 이 형이 내가 볼 때는 타이밍을 몰라요. 이길 타이밍. 아... 설구 여기서 드랍하는 거랑 니 리콜이랑 같은 거. 일단 한 개 뺐을 때. 전진 노보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누가 전진 노보를 9게이트 질럿을 찌르고 해요, 형. 아니 누가 9게이트 질럿을 찌르고 해요. 전진 노보는 뭐 빠르게 당겨서 하려고 하는 건데 도대체 9게이트 질러하면 뭐지? 그 테크가 느린데 10게이트예요. 근데 진짜 귀어디 있어. 에? 아니 여기서 왜 9게이트 질러서 하냐고요. 또 오지게. 근데 원서친은 오셨네요. 방풀 아니에요. 원서친 또 오지게 오셨네 여기서. 몇 번째 원서치지? 아 때는? 방풀 아니라니까 진짜. 여기서 애초에 할 생각 하셨네. 이렇게 하면서 와 근데 얘 마리컨이 왜 이렇게 좋아요? 아니 컨까진 좋았어. 컨까진 좋았는데 아니 근데 얘 마리컨 보고 경험했어요. 봉준형 질럿이 이상하게 너무 운 좋게 싸워. 풀로 한 방병력 봉준형 질럿이라서 그래. 싸움하는데 어떻게 이겨? 너무 봉준형 질럿은 여기서 나와요. 어디서 나왔냐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것 때문에 진 거예요. 진짜 여기서 원래 토스가 잘 싸우는 각이에요. 이게 잘 싸우잖아. 와 근데 여기서 오지게 이 들어가는 이 마린을 쫓아가더라. 여기서 양갈래로 퍼져야 되는데 요걸 쫓아가더라. 마린 다 줄여졌어요. 컨만 집중해서 했으면. 일단 컨이 집중력이 너무 없어. 내가 볼 때 대충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컨을 듣고 계세요 김봉준씨? 네네네 듣고 계시나요? 저기요 듣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했으면 안 됐어요. 여기서 원래 아니 전진노보는 무슨 전진노보예요. 차라리 다크를 하지. 형 컨 하는 거를 자꾸 하실라고 하시지 마시라니까요. 봉준아 스타 왜 자꾸 리버를 뽑으세요. 한번 재미봤다고 첫 번째 판. 아니 계속 리버 가시네 진짜. 한 번만 통하지 두 번 이상 안 통 한 번 이상 안 통해요. 똑같은 거. 와 여기서 이거 원리버만 놓으면 뭐해. 이게 너무 약한데 이게 뭐 이게 뭐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 좀 세게 얘기할게요. 봉준이 형 저는 형을 생각하는 마음이 큰 동생이니까 좀 세게 얘기할게요. 그래야 봉준이 형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봉준이 형 게임 스타일 바뀌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불리한 거예요. 형이 여기 이렇게 무난하게 이 상황까지 왔다 그럼 불리한 거죠 지금. 아니 나는 왜 유리한 되게 불리한 상황이에요. 아닌가? 이렇게 무난하게 오면 아, 리버 별로 안 좋았지. 1골을 못 잡았는데
멀티를 포기한 리버잖아요, 여러분들. 네가 바꿀 거 같으면 진작에 그러고 자, 바꿨지. 좀 빨리 넘길게요. 어디서 또 문제였냐, 이게. 어디서 또 문제였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3년째 얘기하는데 나왔을 때가 기가 문제였어. 없는지 안 아비터. 들어서 먹어. 그 질러 발업도 안 됐더라. 안 찍었었던데 질러 발업을. 자 여기서 발업 안 찍었지 1차. 로봇 깨져가지고 로봇 또 지어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애초에 로봇을 했으면 안 됐어. 거기서 뭐가 문제였냐면 자 보세요. 요 원드랍십. 요 원드랍십에 이렇게 병력 놔뒀는데 이 와중에 여기를 신경을 안 써요. 드라만 있는 게 있어서 안 돼요. 요 병력이 다 이미 센터에 자리 잡고 있었어야죠. 리콜보다는 어차피 마인 다 깔려있는데 차라리 센터에 다 있었어야죠. 이 병력이 리콜 3룡이로 간다고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진짜 리콜은. 자 여기서 이제 병력이 없죠. 난 김봉준 수고하십니다. 말만 듣고 딱히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 진짜 이 세기가 개쓰레기다. 봉준이 형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진짜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봉준이 형 똥씹은 표정 짓지 말고 무릎 꿇고 받아 적고 암기해. 제 선생님 한번 더 모실게요. 다음 주에 제 선생님, 하, 진짜. 아, 선생님 게임 중이네. 와, 이 형도 지고 있네, 진짜. 와, 나 진짜. 이게 사람 새끼냐 진짜. 와, 와 이래도 못 막아. 코치 시절 고생하셨다고 딱히 성님한테 문안 인사 올리고 왔다. 아니 이 형이 리버스라고 했어요. 이 형이 리버스라고 했어요. 이 형이 리버스라 했다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넥서스 깨진다, 넥서스 깨진다. 아이고, 아이고. 넥서스, 넥서스! 넥서스! 아유. 볼만큼 봤다, 나가? 솔직하게 이 형님이 좀 가르쳐주고 나서 좀 많이 나아졌거든요? 와, 진짜로? 와 진짜 너무 심하네. 이걸 왜 못먹냐. 알고지냐 알고. 이 데뷔 경기에 마패 꼽은 상대인데 스승은 조시나 그나물의 그 밥이야. 아 근데 진짜 많이 나아졌어요 이 형한테 배우고 나서. 아 진짜 나아지긴 했어요 진짜로. 아니 진짜 농담 안 하고 저는 진짜 뭐 다른 사람한테 다 줘도 되는데 일꾼 뺀 이영호는 꼭이고 싶거든요 진짜로. 아 어떻게 좀 안 되나? 봉준아 오늘은 스타 컨텐츠 없다며?
야, 봉준아 전화했어? 와, 이거는 뭐 할 말이 없다. 봉준이다. 아, 이 형 요즘 안 되나? 이 형 요즘 잘해요? 아, 이 형한테 갈까? 이 형 요즘 어때요? 형님들? 맨날 진다고요? 김윤준 점 AVI 오셨죠. 맨날 진다고? 아... 아니 근데 태경이 형은 안 가르쳐줘요. 그냥 스타 계속 지우라고 해요. 그래도 뭐 영호나 재욱이 형 같은 경우에는 뭐 윤중이 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약간 도와주려고 어차피 하거든요? 근데 태경이 형은 계속 스타 지우라고 해요. 짜증나게. 아 진짜로 맨날 스타 지워라 해요. 그냥 좀 못 말을 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게임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게임 얘기 하지 말래요. 진짜 너랑 게임 얘기 하기 싫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맨날 게임 얘기하면 너 그게 뭔 줄은 알아? 맨날 이렇게 비꼬는 거 알죠? 네가 답이 없으니까 점심밥이나 재욱이 형한테 배울게요. 어차피 솔직히 말해서 일장이 형한테 탈락하고 나서 재욱이 형한테 배울게요. 짧게 말합니다. 역시 택신. 아! 잠시만. 밀정 일정을 잡아야겠다. 영호 스타리그 끝나고 그 다음날 다 괜찮으려나 게이머들? 왜냐면 이거 계속 흐지부지 하면은 안되거든요. 영호 게임 끝나고 어차피 영호 맥힘이 형한테 질 거, 아, 영호 맥힘이 형한테 이길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날 안 되려나? 잠시만. 형! 형, 나! 영호한테 졌거든? 스타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니가 세기야 일꾼 뺀 이영호 잡았으면 이미 8강 갔지. 아니 잠시만요. 일단은 영호랑 태경이 형이랑 그 다음에 어차피 보성이 형은 탈락했기 때문에 시간 널널할 거고 그 다음에 재욱이 형 탈락했기 때문에 시간 널널할 거고 멤버 가르쳐 드릴게요. 멤버 이 멤버로 가려고 하는데 밀정 2 멤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일단 주모 김윤중 그 다음에 이날은 술 잘 먹는 사람만 초대할 거예요. 예. 네. 술 잘 먹는 사람만 초대할 건데 연보성 그 다음에 오메킴 일단은 밀정 시즌1 우승자 오메킴 그 다음에 이영호 김태경 그 다음에 김태경이랑 친한 사람 한 명 있어야 돼. 티키타카 하는 까는 사람 있어야 되거든요. 최우선 넣을게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도재욱.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갈게요, 여러분들. 이 멤버 어떻습니까? 이 멤버 어때요? 깔끔하지 않습니까? 이 멤버. 연보성 너무 많다라고 하는데, 그때도 똑같이 7명이었어요. 예. 그때도 7명이었어요. 똑같은데? 멤버 수는 똑같은데? 밀정 멤버 추천 전태규 안기호 강민 이윤열 박성범 권혁진 낙지. 잠시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 일곱 여캠 자리가 없다고요? 아 나 진짜 여캠을 왜 부릅니까? 아니 여캠 원하면 부를게요. 저분들이 여캠 원하면 부를게요. 근데 여캠 별로 안 올려놔 할 것 같은데.
여캠 원하면 부를게요. 어, 여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별로 부르면 좀 약간 재미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때도 그 뭐야 자기 말하기 바빴어요. 진짜 썰풀기 바빴어요. 넣어야 다 먹을 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캠 원하면 부를게. 근데 여캠 별로 어, 안 원할 것 같은데. 여캠 없으면 아 일단 뭐 사이즈 보고요. 근데 이 멤버 괜찮죠? 이렇게 8명. 여캠 추천하소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멤버 어때요? 이렇게 어 멤버 괜찮습니까? 박수범형 넣고 싶은데 근데 박수범형이 내가 듣기로는 개인 방송은 엄청 웃기고 그 다음에 캐릭터도 너무 좋은데 사람 많으면 좀 약간 단단해진다던데 어. 좀 약간 단단해진다던데 수범형은 좀 약간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어. 좀 단단해진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딱 이 멤버가 딱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 SK3명에다가 어, 이영호, 연보성, 오메킴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갈게요. 어차피 뭐 밀정2 그 다음에 밀정2 괜찮으면 뭐 밀정3도 가면 되니까 어, 어차피 이거는 여러분들 뭐 저기 그 뭐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술 잘 먹는 사람들 술 대결하는 날이에요. 진짜 예. 그리고 밀정2 우승자는 밀정2 우승자는 상금도 걸려고요. 어.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어 더 재밌게 하려고 밀정2 우승자는 상금도 걸려고 근데 저 사람들은 다 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현금 주면 안 받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하나 사려고 백화점에서 어 백화점을 하나 살려 백화점에서 상품을 하나 사서 우승한 사람 그거 주려고 어 상금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 그걸 하나 주려고 백화점에서 하나 사가지고 괜찮지 않습니까? 샤이니 좀 넣어달라. 아 근데 샤이니 넣고 싶거든요. 근데 샤이니 자기 자체가 어색해할 것 같은데. 어. 근데 뭐 일단 뭐 누구 넣어라 누구 넣어라고 하시는데 막말로 근데 여러분들 다 넣을 수가 없어요. 여기 너무 좁기 때문에. 어. 근데 중요한 건 친한 사람들끼리 해야지 재밌어. 어. 왜냐면 보성이 형, 그 다음에 영호, 태경이 형이랑은 내가 술을 자주 먹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 멤버 같이 있어도 그냥 재밌거든요? 거기에다가 최호선 낀다. 그럼 존나 재밌어져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이제 좀 약간 오메킴 형도 술 잘 먹고 이렇기 때문에 재밌거든. 그 다음에 재욱이 형이랑 영호, 그 다음에 나랑은 이제 또 따로 파트로 술 먹기 때문에 어, 다 친해.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어색한 사람 말씀드릴게요. 도재욱, 김태경. 김태경, 도재욱. 별로 안 친해요. 예. 진짜. 도재욱, 김태경. 김태용, 김태경, 도재욱. 어. 두 명은 안 친하거든요? 따로 앉혀놓을게요. 따로 앉혀놓을게요. 어. 따로 앉혀놓을게요. 어. 오메킴도 안 친해라고 하는데, 야, 장난하냐? 보성이 형이랑 태경이 형, 오메킴 형 존나 좋아해. 진짜로. 아니, 그 뭐야 오메킴 형을 위해서 부산까지 내려온다고 했었어 태경이 형은 어 오메 형 존나 친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욕받이 딱 두 명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아니 솔직히 이 멤버 두 명 오메킴 형님이랑 최고서 형님 왜 낀지 모르겠어요 아니 딱 봐도 욕받이잖아요 연보성을 욕해요 이영호를 욕해요 김태경을 욕해요 도지욱을 욕해요 딱 이 라인 여기 지금 딱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예 양옆으로 이영호 연보성한테 오메키명 존나 욕먹고 김태경 도재욱한테 최우선 존나 욕먹고 어? 딱 하면 되잖아요 하.. 나 진짜 아니 제가 욕받이라뇨 저는 스타 얘기할 때 입 밖에 안 꺼낼 거예요 진짜 어 저는 스타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영호가 고마운 게 부산까지 내려와 준다고 했어 태경이 형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안주 진짜 미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어 이번에는 아 이번에는 근데 술은 어쩔 수 없이 소맥이에요. 예. 다라이에다가 그거는 이제 밀정이니까 어쩔 수 없고 영호만 괜찮으면은 영호 끝난 다음 날 하고 싶은데 안 되려나? 잠시만 영호가 일요일이잖아요.
아,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왜냐면 일정 잡기가 진짜 애매한 게, 내가 만약에 뭐 인천이나 서울 살았으면은 그냥 이제 하루 빼달라고 하면 되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하루, 그니까 그 다음 날에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 뭐야, 재방송으로 킨다고 하는데 재방송으로 안 킬 건데요? 예. 그때 일단은 재방송으로 일단 킨 다음에 이제 시청자 많아지면 계속 옮겨갈 건데, 그때도 그랬는데. 진짜 밀정투의 묘미는 방송 옮기기야. 어, 진짜 밀정투의 진짜 묘미는 방송 옮기기야, 진짜로. 이번엔 방송 돌려서 키지 말자 제발 좀. 계속 옮기지 말라고요? 아니 근데 그때 우리가 옮긴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옮기라 해가지고 옮겼는데, 어, 안 옮길게요. 그럼 딱 한 번만 옮길게요. 근데 제 방송을 안 킬 거예요. 어, 뭐 이제 보성이 형 방송 아니면 영어 방송으로 킬 거예요. 네가 주모 바꾸자고요? 하면 되잖아. 아니 근데 진짜 주모는 못 바꾸는 게, 진짜 여기 있는 점 붙어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농담 안 하고 술 맛이 진짜 확 살아난다니까요, 진짜로. 주모 계속 바꾸자고 하는데, 아 진짜 윤중이 형 진짜 주모라니까. 그 사람은 그냥 딱 주모야, 그냥. 전생에도 주모였었던 것 같아, 나는. 어. 아, 진짜로. 보성이 형이 내 걸로만 키는 게 좋다고 했다고?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내 걸로 안 키워도 상관없어요. 내 걸로 별로 키고 싶지 않아요. 예. 그리고 어저께, 뭐, 저기 보니까, 인방계 보니까 또, 저기, 그, 월말결산 내 걸로 켰다고 욕 오지게 하던데. 와, 나 진짜 그거 보고 진짜. 그 제가 1등해서 킨 거고, 그 전달 그 전전달도 제가 1등 했는데 전 다 양보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예. 네. 아, 잠시만. 그거 영호 저기 뭐야, 게임 끝난 다음 날 어차피 맥힘 형님이랑 거기 가잖아요. 저 직관 가잖아요. 그 다음 날 같이 3명 같이 이렇게 거다. 내려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영호가 시간 되려나? 영호 일단 물어볼게요. 아 근데 잠시만요, 영호 지면 파토 난다라고 하시는데 그럴 일 없어요. 예. 아 예, 영호 씨. 예. 아니 혹시 그거 뭐야, 어차피 4강 가시잖아요. 네? 예? 열심히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그 뭐야 8강 그 끝나고 그 다음 날 같이 그 내려오면 괜찮지 않을까요? 누구랑요? 형들하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8강 끝나고 부산 같이 내려오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직관 안 가려고 했는데 마지막 스타리그잖아요. 네. 오메키 형. 네. 어차피 그쪽한테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가기로 했거든요. 아 그러면 뭐 그 다음날 밀정 찍자고요? 네네네. 뭐 괜찮긴 한데 너무 바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좀 있다가? 아니 뭐 아니, 저는 상관없어요. 형이 뭐라고 하면 저는 간다고 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제가 한번 다른 사람들 다 섭외 가능하시면 뭐. 아 그러면 제가 다른 네. 게이머들한테 다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영호는 괜찮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오메 형 섭섭하겠다 얘들아. 영호 수금해야지라고 하는데 아직 8강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아 진짜 어? 아니 아직 8강 안 끝났다고요. 왜 계속 영어 수금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아 진짜. 아 니가 선동했다고요? 아 근데 저기 그 뭐야 영어 올라가면은 어차피 영어 강남이거든요 집. 그래가지고 영어 아마 바로 방송 키지 않을까요 이기면? 4강 가면? 예. 저는 맥힘이 형이랑 같이 눈물에 밥 먹고 있을게요. 어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 일단은 여러분들 저 직관 갈 거거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맞죠? 예.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아니 근데 제가 아씨 아 좀 약간 너무 미안한 게 게이머들한테 진짜 미안한 게 내가 부산 살아서 너무 미안하네. 아 내가 솔직히 밀정을 계속 이렇게 미루고 있는 이유가 내가 부산 살아서 그래요. 부산 안 살고 내가 인천이나 서원 살았으면은 그냥 어 혹시 올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왜냐면 술 먹고 바로 갈 수 있잖아 집에.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술 먹고 바로 못 가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네.
내가 서울로 올라가자고. 근데 아니 이거 핑계는 아닌데 밀정은 우리 집에서 해야지 재밌어. 그건 맞아 진짜. 어 아니야 오메 집에서 하라고 하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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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밀정은 진짜 우리 집에서 하는 게 재밌어 진짜로. 어 그건 진짜 맞아. 어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계속 바꾸라고 하는데 이거 바꿀까요? 이 테이블? 예? 이 테이블 바꿔요? 이거 바꿔요 여러분들? 계속 바꾸라고 하시는데 어 너무 작아요? 그래요? 봉준아 아이돌 바꿀까? 마스터 좀 하면 안 되냐? 진짜 나 아이돌 마스터 아, 하는 거 기다린 지가 두 달이 다 돼간다. 못돼 처먹은 돼지 인간아 좀 해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바꿀게요. 예 이거 바꾸겠습니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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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거 뭐 접이식이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진짜 좀 추천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갑시다. 진짜 리얼 마지막 철구 형이 리니지에 중독된 것처럼 저도 솔직히 말해서 호날두 뽑는 거에 지금 눈이 돌아가 있거든요.